이건 진짜, 아, 진짜 안 된다. 안 돼요. 이거 진짜 안 돼요. 진짜 너무 많이 사귀어가지고 이틀 사귀고 3일 사귀고 육체적으로요? 아, 네. 육체적으로요? 진짜 이 사람이 저거네. 야한데? 저 이거 끝나고 막 개 털리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일렉트로 하드락 머신 문대사수입니다. 아, 다시 다시 너무 안 맞았어. 안녕하세요. 일렉트로 하드락 머신 문대사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댄서즈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홍폭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댄서즈에서 리더와 잔소리를 맡고 있는 김진영입니다. 잠깐만요. 그거 안 하면 안 되냐? 제가 아, 극혐이야 진짜. 자꾸 잔소리거려. 그만해. 그만. 다시 할게요. 잔소리 좀 안 해. 알았어.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댄서즈에서 기타와 신스를 맡고 있는 김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댄서즈에서 베이스 치는 차이완입니다. 안녕하세요. 문댄서즈에서 리드 기타를 맡고 있는 송원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문댄서즈에서 드럼을 맡고 있는 이찬입니다. 토성의 무인 탐사선이 카신이 그 2017년 9월에 20년간의 임무를 마치고 토성에서 산화한 카신이라는 무인 탐사선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기사를 보고 그 내용에 좀 영감을 받아서 카신이를 기리는 의미에서 카신이라고 하는 EP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실리카길이랑 로바이 페퍼스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분들 노래 중에 3이랑 9가 있어요. 그 곡들 사이에 위치한 6이라는 숫자로 곡을 제목을 짓고 싶다 제가 우겨가지고 원래 이 6의 제목이 영 에일리언 이런 거였거든요. 너무 유치해가지고 저는 사대주의가 맞고요. 가사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아니 아이폰 쓰는 게 사대주의면 영어를 잘하진 않고 아마 저희 가사 중에 문법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이 존재할 거예요. 근데 그냥 영어는 일반 대학 나온 수준 정도로 하는데 80%는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가사는 시적 허용이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어떤 경연에서 최고의 상을 받았다는 게 K-루키즈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슬펐어요. 저희가 1등 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아, 저희가 잘해서요. 아, 나는 나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저는 이거 상 못 받으면은 이게 잘못된 거다.
그런다. 이거는 이건 저는요. 거짓까지. 임재범 선배님의 너를 위해를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휘성의 안 되나요? 저는 조용필 선생님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김동률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좋아합니다. 전 쉬즈곤이요. 아 들어보고 싶다 쉬즈곤. 아 이거 그 습관이 나가지고요. 제가 성대 결절이 있어서. 너를 위해. 네. 저도 MR 틀어도 되나요?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육체적으로요? 아, 이 사람이 저거네. 하나 둘 셋. 뭐 평소 행실이라든가 평소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막 강함의 척도를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저는 싸움을 굉장히 못하고요. 총 전적을 제가 어릴 때 계산을 해봤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65전 한 50회쯤이었어요. 중학교 때 그 학교 짱이 저랑 좀 친했거든요. 제가 이제 교실에서 이제 좀 거만 떤답시고 책상에 다리 올리고 만화책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번쩍하는 거야. 뭐지 했는데 짱이 와가지고 내 뒤통수를 머리 발차기로 이렇게 후리고 간 거야. 헐. 저 여기 흉터가 아직 있어요. 헐 아프겠다. 헐. 개 아팠지 그때. 선생님이 막 너 애들한테 따돌림 당하니? 막 이래가지고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막 그냥 친구들이랑 장난치다가 넘어졌다고 이렇게 뻥쳤던 기억이 있어요. 주호야. 그래도 난 우리가 친했다고 생각해. 너도 그렇지? 야, 나? 내가 무슨 욕을 해? 제가 욕을 많이 제가 여기서 제일 많이 여기서 제일 많이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어떻게 나 하는데? 아 진짜 미치겠네. 일단 약간 합주하다 보면은 습관적으로 애들 이상한 짓을 하면은 그냥 뭐 지랄하지 마. 뭐 잘 안 풀릴 때 뭐 X발이나. 저요? 저요? 네요. 아 네 마이크 저 해명을 해야 돼가지고. 그 놀란 여자가 있었어요. 저 중학교 때 많이 살렸어요. 예, 중학교 때 진짜 너무 많이 살려가지고 한 20여 명 사귀지 않았냐? 내가 너 안고만 해도 아 그 사귄 게요. 그리고 막 이틀 사귀고 3일 사귀고 그런 거는 사귄 걸로 치지 않기 때문에요. 그저 그리고 대학 들어와서는요 3명? 1년에 한 명 꼴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아 결론은 지금은 없어요. 예. 이제 그 그 한 여자에 오래 정착했으면 좋겠다. 어? 엄마! 아 이거 약간 의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멤버 중 한 명이 SNS의 힘을 빌어서 자신의 본래 이미지를 감추고 천사같이 착한 이미지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술에 취해서 금붕어랑 귀엽게 인사를 했어요. 어머! 너 너무 귀엽다. 이름이 뭐니? 막 이러면서 그걸 제가 아... 두 눈으로 봤어요. 그걸 뭐 누가 합주실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가지고 합주를 안 하고 들어누워서 잠을 잤어요. 아... 네 합주를 했는데도 합주를 그렇게 못하고 페달보드랑 기타를 다 정리했는데 아 망했다. 그 페달보드 기타는 얘기 하지 말아주세요. 엉덩이. 아, 야한데? 원피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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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소년단 말한다 엄마 죄송합니다 다시 햄버거 그래도 소스 눈치 많이 본 것 같은데 담배 진짜 술 담배를 다 해가지고 기술 라디오스타 나 혼자 산다 뭐 딱히 그리고 있는 그림은 없는데 아마도 조금 더 일렉트로닉해지지 않을까요? 이게 사실 다음 앨범을 항상 생각을 하고 단공을 준비하면서도 다음 앨범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이제 멤버들이 다 모여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도 방향이 안 잡혀가지고 그래서 곡을 이게 몇 곡이 나온 곡들이 있는데 그거를 업자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막 스타일이나 방향성에 대한 문제는 그 날마다 날씨가 달라가지고 뭐라고 정의는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또 이렇게 말했다고 말했다가 또 그렇게 안 나오면 또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두 번째 EP보다는 훨씬 더 좋은 퀄리티와 음악으로 찾아뵙는다는 것을 장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앞으로 있을 공연은 4월 8일에 홍대 롤링홀에서 보이즈 인 더 키친과 레이브릭스와 함께하는 공연이 하나 있고요. 4월 8일에 그리고 5월 20일에는 봄을 대표하는 페스티벌이죠. 그린 플러그드. 네, 저희가 그 5월 20일 일요일에 아직 시간은 안 나왔지만 그때 쓰기로 돼 있어요. 네. 그동안 무대에서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올해 남은 올해는 보다 더 세련되고 정갈해진 문대서지 무대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말할까요?